이거는 정면캠, 저를 정면으로 촬영하는 거. 그리고 요거는 저를 측면으로 촬영하는 트랜지션으로 사용할 카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부감으로 책상에 있는 제 제품을 촬영할 거고, 요거는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좀 가까이서 촬영할 용도로 아이패드 전면 카메라를 사용할 겁니다. 보이시나요? 이네 개가 지금 다 나오는 거.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파이널 컷 프로 4 아이패드 2가 출시됐죠? 이번 영상에서 주요 변경점을 소개하고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됐던 실시간 멀티캠 기능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새로운 사운드 트랙과 타이틀 템플릿, 컬러보드 프리셋과 배경 등등 다양한 옵션이 추가됐는데요. 그 중에서 당장 유저에게 와닿는 변화는 바로 외장 스토리지 지원입니다. 기존에는 프로젝터와 미디어가 아이패드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게 단순하게 내부 저장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이 워크플로우에서 많은 가능성을 여는 중요한 변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파이널 컷 프로젝트 파일과 미디어를 외부 저장 공간에 저장하고 작업할 수 있게 되면서 단일 기기에 종속되어 작업할 필요가 없어졌죠. 아이패드용 파컷에서 영상 작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마스터링을 위해서는 아직 맹령 파이널 컷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외장 하드를 옮겨서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이패드 파컷에서 맹용 파컷으로만 호환이 되거든요. 향후에 맹용 파컷에서 작업하던 프로젝트를 반대로 아이패드 파컷에서 이어서 작업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하면 이 외장 스토리지 지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이번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고 실제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기능이죠. 실시간 멀티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파이널 컷 프로 아이패드 앱에 실시간 멀티캠을 통해서 최대 4개의 아이폰 혹은 아이패드를 연결하면 실시간 멀티캠 소스를 녹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디바이스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한 파이널 컷 카메라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해요. 그 어떤 케이블도 필요 없이 블루투스와 와이파이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동일한 아이디로 로그인된 기기는 알아서 보여주고요. 친구의 아이폰도 근처에만 있다면 바로 연동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이 기능은 애플 디바이스끼리만 가능합니다. 갤럭시에는 링크 보내도 소용없어요. 실시간 멀티캠이 시작되기 전에 촬영값들을 모든 카메라가 동일하게 맞출 수 있는 메뉴가 먼저 보입니다. 해상도는 4K, 가로 방향으로 설정하고 30프레임 촬영으로, 그리고 인서트용이라서 굳이 프로레스 촬영은 하지 않을게요. 개조는 SDR, 모든 사람이 녹화를 시작할 수 있음이 있는데요. 아이패드에서만 조작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어떤 카메라에서든지 녹화 버튼을 눌러서 동시에 시작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켜두면 좋겠죠? 그리고 카메라 표시기를 켜서 각 기기별로 남은 시간과 용량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최대 4대의 기기를 연결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4개의 다른 앵글을 갖는 멀티캠이 실시간으로 아이패드 파이널 컷 프로에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는 각 카메라별로 좀 더 디테일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카메라 렌즈를 선택할 수도 있고 AF, MF, 셔터 스피드와 ISO, 화이트 밸런스, 그리고 오른쪽 상단의 설정을 눌러보면 파이널 컷 카메라에 있는 그 설정 메뉴 그대로 보면서 모든 값들을 만질 수 있습니다. 즉, 실시간 멀티캠을 위해서 카메라 역할을 하는 아이폰으로 할 일은 잘 거치해서 앵글만 잘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세부적인 노출값과 촬영 스펙 세팅은 어차피 아이패드에서 가능하니까 거치만 잘해두면 각 기기별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패드의 녹화 버튼을 누르면 모든 멀티캠의 녹화가 시작됩니다. 녹화를 완료하고 나면
각 앵글의 원본 포티지와 멀티캠 클립이 생성됩니다. 각 클립을 보면 진행률이 보이는데요. 무선으로 각 카메라에 저장된 원본 데이터가 아이패드로 전송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송되고 있는 중에도 우리는 각 클립을 이용해서 편집할 수 있어요. 촬영과 동시에 일단 프록시 파일이 아이패드에 저장이 되는데요. 원본 화질은 아니지만 이걸 보면서 먼저 멀티캠 앵글 편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전송이 완료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원본 화질을 직접 보면서 편집을 이어나갈 수 있어요. 처음 사용할 때부터 일련의 이 모든 과정이 무선으로, 그리고 제가 따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스무스하게 전부 이루어지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애플 진짜 이런 거 너무 잘하죠. 기능도 신기한데 이걸 사용하면서 겪게 되는 그 자연스러운 경험이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나서는 앵글 편집을 시작하면 됩니다. 저는 일단 전체 플레이백을 하면서 클립을 나누지 않고 앵글만 변화되는 옵션으로 두고 전체 클립의 대략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클립을 아예 분할하면서 멀티캠 편집을 해요. 매직 키보드가 있다면 편하게 재생되는 클립을 보면서 그냥 원하는 앵글의 번호를 누르면 됩니다. 오디오 옵션은 보통 수음을 받는 하나의 카메라 오디오를 계속해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앵글을 고른 뒤에 솔로 세팅을 해주면 그 카메라 앵글의 음성만 활성화됩니다. 저는 모든 인서트를 같은 시간대에 촬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 유튜브 리뷰 영상에서 자주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인터뷰 영상이나 토크쇼 혹은 소규모 콘서트 같이 음악과 같은 타임코드로 흘러가는 영상은 이걸로 충분히 소화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로 멀티캠 촬영부터 편집까지의 워크플로우가 상당히 빠르고 간소화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현재 문제가 있다 싶게 불편했던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색보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멀티캠이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지만 멀티캠 색보정의 기본은 다른 카메라와 다른 앵글, 다른 조명 환경별로 클립을 맞춰주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컷별로 색보정을 하기보다는 앵글별로 전체 클립의 색보정을 해서 하나의 룩으로 보이게 해야 돼요. 이걸 하려면 멀티캠 편집에 들어가서 색보정 효과를 넣어야 되는데 이때 각 앵글의 프리뷰를 크게 볼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썸네일을 보면서 색보정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또 웨이브폼 같은 모니터링 툴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타임라인에 올라와 있는 클립을 색보정하면 컷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체 앵글에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앵글별 원본 푸티지를 보정하고 멀티캠 클립을 다시 생성하는 방법. 그런데 이거 말이 안 되죠. 실시간 멀티캠 촬영과 편집 워크플로우를 완전히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더 불편하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나마 다른 방법이 키컷을 정하고 색보정을 타임라인에서 마친 뒤에 그 보정값을 복사해서 멀티캠 앵글 편집에 들어와서 설정을 붙여넣기 하는 방법이 있겠죠. 뭐 이게 그나마 말이 되는 옵션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해 보여요. 확실한 건 애플이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 프로에 진지하다는 사실이고 또 아이폰이 프로 워크플로우를 사용할 만큼의 충분히 좋은 카메라라는데 확신이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런 확신이 이번 변화를 통해 느껴져서 좋았어요. 그래서 저의 바람도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앞서 지적한 개선점과 함께 이벤트에서 언급됐던 서드파티 플러그인 지원이 빠르게 되고 여기에 색보정 툴이 조금 더 전문가 수준으로 강화되면 좋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더 사용해보면서 다음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끝! 근데 정말 아이폰 4대 뭐 다들 있는 거죠? 저는 3대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는 아이패드 카메라로 했는데 전면 카메라로 쓰니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3개 앵글도 뭐 충분하긴 하니까.